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 오늘 여자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프로로 찍어 놓은 영상에서 음성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리가 없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녹음을 다시 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최대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것인데요. 우선 집에 보시면 이제 지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고 쪽으로 지붕이 보이고 또 이렇게 창문 같은 것이 나오신 것이 보이죠? 예, 저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창문은 아니고요. 그냥 장식용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지붕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쪽에 자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요. 제가 또 옆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지붕이 다 완성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위쪽으로도 이제 나무로 이렇게 다 덮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이방 위쪽으로도 이렇게 뾰족하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드로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이제 창문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창문 프레임도 만들어 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문 지나갔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응접실 쪽에 보이는 창문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보이죠? 통유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주방 키친 쪽이고요. 또 예, 여기 이제 창문이 또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시멘트로 덮어놓은 바깥쪽 패리오 쪽이고요. 패리오 쪽도 역시 위쪽에 이렇게 지붕,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햇빛이 뜨겁게 내렸지여도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거실 쪽으로 보이는 창문 3개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이제 키친 쪽으로 들어가는 그문 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공간이 이제 주방이고요. 아일랜드며 이제 각종 주방 기구가 이쪽에 이제 나중에 인테리어 할때 설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쪽이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라고 또 식탁을 놔둬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거실이 보이고요. 예, 이 구석 쪽에는 그 각종 주방 기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든가 이제 오븐들 또 이제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앞쪽에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수납 공간으로서 팬트리 되겠습니다. 예, 각종 음식 이렇게 재료라든가 아니면 마른 음식들 아니면 캔 음식들 예, 한국 분들은 이쪽에 이제 쌀이랑 예, 라면 같은 거 이제 많이 넣어 두시죠. 예, 이제 그홀 쪽이고요. 보시면 이제 지붕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렇게 멋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다이닝 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쪽에서 보이시는 아까 보셨던 이제 키친과 딸려 있는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예, 저 뒤쪽에 보이는 공간, 제일 끝쪽에 보이는 공간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길다란 식탁을 놔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이 이제 다이닝 에어리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는 아침, 다이닝은 저녁이니까 여기서는 저녁만 먹어야 되고 키친에서는 아침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제 조금 형식을 차려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서 먹을 때 식탁에 다 같이 앉아서 먹을 때는 이 다이닝 에어리어에서 보통 이제 커다란 길다란 식탁을 갖다 놓죠. 그래서 이제 영화 보시면은 칠면조 자르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때 보통 이제 쓰는 공간이 이제 다이닝 에어리어 되겠습니다. 예, 알치 모양으로 있어서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지나가는 공간들이 앞쪽에서 보이시는 문이 이제 그 바깥쪽 차고로 나가는 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들어와서는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공간 차고에 바로 붙어 있는 이 공간이 이제 이쪽이 이제 스터디룸 되겠습니다. 따로 보시면은 따로 옷장이랑 화장실이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보시는 쪽이 이제 그
실제 침실 베드룸 되겠고요.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이 룸은 스터디 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리로 된 문을 넣던지 해서 이렇게 안에 프라이버시는 없고요. 이 스터디 룸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공간이 이제 그 세탁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랑 드라이어기를 놔둘 거고요. 이제 그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홀 부분에도 이제 다 천장 부분 프레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2층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 건데요. 오른쪽에 계단이 완성되었고, 지난번 비디오에 보시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 바닥이 완성되었고, 이제 2층 지붕 쪽은 완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프레임으로 골조로 다 완성을 해서 지지를 해놨고요. 나중에 이제 지붕 이제 단열재로 해서 덮고 이제 지붕 이제 기와를 다 얹을 예정입니다. 지금 자재가 많이 쌓여있고 앞이 막혀 있어서 제가 지난번 비디오처럼 이제 2층에 직접 올라가서 2층 바닥까지는 가진 않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저 앞쪽으로 보이시는 공간이 이제 그 플레이 룸? 그리고 게임 룸 되겠습니다. 이제 넓게 펼쳐진 공간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지붕을 조금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해놨기 때문에 따로 이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발을 디딜 공간은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기선들이랑 뭐 인터넷 선들 그런 것들 이제 이쪽으로 막 지나갈 거고요. 아마 2층에 오른쪽쯤에 화장실 하나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2층 공간은 그냥 넓다랗게 널찍하게 그냥 뚫린 그냥 오픈 공간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요. 이 키친 쪽과 이제 리빙룸, 거실 쪽을 보셨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왼쪽에 더 베드룸이고요. 오른쪽도 베드룸 침실 되겠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그집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집과 또이집 오른쪽에 있는 흰색 집과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바로 이제 2층, 이 바로 2층에 침실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 갈 건데, 보시면은 바로 앞쪽부터 튀어나와서 2층 공간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이 옆에 집은 바로 이렇게 천장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2층 공간은 뒤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5층 정도로 구분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